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싸줘야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분가하는 쪽으로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큰 사장님이 대표이사 취임? 네 형이 말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둘째는 아들도 아니야? 더 늦기 전에 그 인공수정하는데 한 번 더 도움을 줘야겠다. 왜 형입니까? 그게 네 마음이냐? 지난주 방송된 제258화 왕자의 남편의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현인수, 이은재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25.6%, 이혼 찬성이 74.4%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4인당 화장품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담터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쉽겠다.